검은 그림자하고 같이 이렇게 딱 같이 들어와요. 뭐야 이거 죽은 사람 같아. 오 맞아. 이게 있어요. 이거를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사자가 앞장을 쓸 때가 있어요. 사자가 사람은 들었는데 검은 그림자가 사자가 앞장을 쓰면 그거는 예방 자체가 안 돼요. 막을 수가 없어. 이미 얘는 내가 데려갈 테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딱 앞에 서 있는 거거든. 보살 앞에 딱 서 있는 거. 손대지 마. 이미 명부에 올라갔어. 그런데 사자가 뒤나 옆에 서 있을 경우에는 예방이 돼요. 할 수가 있어. 명을 이을 수가 있어. 그게 명을 잇는다고 해요. 옆에 있거나 뒤에 있는 건 예방이 할 수 있다 했잖아요.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면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? 옆에. 얘기를 해주죠.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반응은 좀 어떻게 어떤? 놀래고 기분 나빠하지. 그리고 안 믿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. 아니요. 놀래고 기분 나빠하지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또 내가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이래야 되지 하지 않았냐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 맞다. 내 말이 여태껏 한 말이 맞으면 옆에 있는 게 맞다. 아 그렇게 진짜. 말씀을. 그렇죠. 그러면 선생님 죽은 사람의 사진이라든지 사주를 보면 어떤 점차가 나오나요? 소름 끼쳐요. 이게 에피소드인데 잘 아는 동생이 있어. 네, 잘 아는 동생이 있는데 웬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. 잘 아는 동생이지만 진짜 신을 잘 불리는지 궁금했나 봐, 이 친구가. 작년 일인데 뭔 사진을 딱 가져와서 누나 이거 좀 봐줘. 소름이 확 뛰면서 확 올라오대. 확 올라오면서 이게 몸이 막 이렇게 조금 거부감이 확 나는 거예요. 뭐야 이거 죽은 사람 같아. 맞아 실종됐는데 실종됐어 이렇게 얘기를. 이거 하나 황당하잖아. 실종된 사람을 가지고 나한테 가져온 거예요. 얘기를 안 하고. 그래서 아니 실종된 사람을 왜 나한테 보여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달라는 거야. 죽은 지 꽤 됐어. 그리고 그 말 하고 나서 한 2, 3주 있다가 산에서 이제 실종됐거든요. 찾은 거예요. 물론 사망한 상태였고. 그래가지고 좀 황당했던 적이 있었어요. 실제로 죽은 사람의 사주라든지 곧 죽을 사람의 사주로 보면은 선생님 꺼멓게 보인다든지. 그렇죠. 소름이 끼친다든지. 소름 끼치고.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자리를 내가 봤어요. 왜냐면 그 사람 영을 사진을 가져왔는데 뭔가 이게 확 나한테 들어오는 네. 거야. 딱 들어오는데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그 사람이 봤던 눈이었던 것 같아요. 나무하고 울창한 숲이 돼. 순간 바위에 부딪힌 것 같아요. 느낌이 누가 밀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아, 여기 세 사람 있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. 실제로 세 사람이 같이 친구끼리 갔는데 다툼이 있었나 봐. 다툼이 있었는데 밀었다는 거예요. 밀었는데 그 사람이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히면서 사망한 거지. 몇 번 있었어요. 좀 황당했지. 황당하면서 야 다시는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. 나 실험하지 마. 나 이런 거 타는 왜냐면 그런 게 한번 기운 타잖아요. 보다 힘들어.